감자, 안도현. 감자를 깎아 그릇에 담아두었다. 무서웠나 보다. 다음 날 보니 얼굴이 검어졌다. Potato, Town Park. I peeled a potato and put it in a bowl. It must have been scared. Its face had turned black the next day I saw it. Oh, look at the potatoes. 얘들, oh, look at their eyebrows and mouths. 막 다들 얼마나 떨었으면 눈썹도 떨리고 입술도 바르르 바르르 떨려요. 원래는 감자가 the potato's skin is brown. 원래는 브라운인데 껍질을 깎으면 껍질을 벗겨내면 스킨은 화이트예요. 근데 왜 검정색이 되었을까? 원래 시간이 지나면 감자는 약간 검게 변하는데 시인은 그거를 그냥 무서워서 검게 변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정말 시인 생각답죠? 그래서 시인이에요. 읽을 때마다 시인들한테 감동해요. 엘리샤는. 자, 한번 볼까요? I'm scared. 무서워. 그러니까 얘도 얘가 뭐라 그래? Am I trembling? Am I trembling? 나 떨고 있니? 그러니까 얘는 우리 감자국에 들어가는 거야? Are we gonna put into the pot for potato soup? Maybe or maybe not. We could be cut into strips and then French fries. 와! French fries가 될지 stir-fried potatoes가 될지 감자국에 들어갈지 potato soup 모르지만 어쨌든 벗겨진 껍질 벗겨진 감자들은 불쌍해. 우리는 맛있게 먹겠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감자. 감자를 깎아 그릇에 담아두었다. 무서웠나 보다. 다음 날 보니 얼굴이 검어졌다. 자, 오늘도 냠냠, 염염, 안도현 시인님의 음식시 읽어봤어요. 친구들도 감자 반찬 잘 먹어요? 엘리샤는 감자볶음 제일 좋아해요. 친구들은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즈 좋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 자, 내일도 맛있는 냠냠시 읽어볼게요. 안녕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This is it for today. Bye. See you later, alligator.